곳에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혼자 있는 경우가 꽤 있어서요. 그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친구 집에 갔는데 여자친구랑 친구, 저희 딸이랑 둘이 있었대요. 택배 아저씨가 와서 벨을 눌렀는데 그 친구가 그냥 문을 확 열어주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도 없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엄마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얘기를 나눈다거나 뭐 학교 끝나고 만에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데 만에 하나 혼자 오게 될 경우에는 절대로 골목으로 오지 말고 큰 길 쪽으로 나가서 돌아서 오더라도 큰 길 쪽으로 나가서 이게 아직은 저는 이제 딸이 없는 부모라 어느 캠프를 보내던 걸 망설이잖아요. 어디 모든 게 다 있는데 문제는 같이 친한 친구들을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뭐 여자친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들 어머니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보낼 수가 없다 그럼 느끼는 내 친한 친구들을 같이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 그 성폭력 때문에 못 가라고 얘기를 하면 온 세상이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할 때나 사회관계를 할 때 고충이 있어요. 저희 작은 딸이 전화 통화가 안 된 적이 있었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학교를 몇 바퀴를 돌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봤는데도 친구들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아이가 놓쳐지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한 번은 친구네 집에 2학년짜리 갔었는데 저 그날 진짜 혈압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연락이 5시까지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친구네 집 가는 것도 불안해하면서 사니까 그날 진짜 알아 누웠어요. 온몸이 쑤시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아들을 덜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걔네들이 피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혹시 얘네가 크면 가해자가 되면 어떡하나 성폭력이란 자체를 뭔지를 모르는 애들이라 그것도 걱정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예방법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우리의 교육 방식의 어른의 예절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모르는 사람을 보고 인사하지 말아라, 문 열어주지 말아라, 어른들을 보고 짐 들어주지 말아라, 그 전에 했던 도덕 교육과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되돌리는 예방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동전의 안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믿는 사람들을 많이 늘어나게 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법과 인권 하면서 CCTV 설치를 못하게 하는데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지. 저는 정말 그 주택가 구석구석구석에 CCTV가 아주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많아서 그렇다고 그 CCTV가 사람들 일상으로 공개한 건 아니고 성폭력이라는 게 요즘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근친이나 진짜 친족 정말 뭐 믿었던 누군가에게서 많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정말 좀 그런 부분들이 고충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남자한테도 일어나는 일들이 남자에 제일 안전해 내가 네. 같이 붙어다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찾아. 일단 어머니 너무 바빠. 너무 바빠. 그건 진짜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하기도 하지만 내 아이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지. 아니야 나 근데 정말 여기서 매달 가리지 않으시잖아. 지금 너무 걱정이 심해. 아니 그래도 택배 아저씨가 왔는데 그냥 문 안 열어준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에서 교육도 많이 시키셨고 아주 똘똘하게 잘 해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두 딸을 두신 어머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냥 애들 엄마가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아들 둔 엄마는 내 아이가 오히려 또 이제 가해자가 될까 봐 걱정이시고. 근데 요즘 엄마들이요. 진짜 뭐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뭐 매니저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너무나 불안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특히 이제 가해 행동을 할까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또 그 저희들이 상담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건들이 많기도 해요. 네. 근데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놀이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부모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의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반응은 자기 아이는 그렇지 않았다. 감싸주기 급급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처벌받을 건 받고 자기가 뭘 책임져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린
어린아이의 그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후에 기록에 남는다든지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하셨을 때는 지금 처벌받고 혼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해자 부모님께서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피해자 부모의 분노를 사게 돼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피해자 부모 같은 경우에도 예, 저 그냥 놀이 수준의 그런 범죄라고 했을 때는 얘도 이제 인생, 얘 아이의 인생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져서 얘도 인생이 중요하니까 좀 잘 회복돼서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처음부터 계속 니 탓이다 피해자 탓하고 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 호미를 막을 걸 이제 가래로 막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어쨌든, 아이한테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과하셔야지 돼요. 그 지금 이제 가해 남자 아이들의 가해도 말씀하셨는데 이 성폭력이 여자아이들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꽤 있죠.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한 10%는 피해자가 남자라고 해요. 10%? 네. 근데 어린아이들은 사실 그 통계가 조금 더 해서 저희 센터온 아이들 대상으로 13세 미만 애들을 봤더니 피해 아이 5명 중에 1명이 남자아이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최근에 저희 센터에 오셨던 어머님 한 분이 이제 아들이 그런 피해가 있어서 와서 얘기하셨는데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딸 조심시키는 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네. 설마 우리 아들이 이런 피해를 입을 줄 몰랐다고 더 큰 충격을 받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들 가진 엄마지만 참 아들 뒀다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네.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율이 훨씬 더 여자아이들보다 더 떨어진다고 그렇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범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요.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보다 치료가 조금 더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동 성폭력이 점점 또 늘어나고 있고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범률도 상당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이 성범죄가 사실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 그 어떤 범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는 이제 성범죄에 재범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센터 통계를 봐도 아이들 대상으로 한 가해자들을 보니까 60%는 재범자. 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성범죄라는 게 어떤 습관성 질환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범죄율이 너무 기소율 어떤 이 처벌받는 수위가 낮다 보니까 노출기에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 바로 그런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의 어떤 특성상 재범률이 많다.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범죄를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볼 때 재범률이 70%나 되는 거를 내버려 둔다. 그렇게 70% 되게끔 내버려 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뭐 사회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센터에 온 아이가 이제 2차 피해를 또 다시 입어서 이번에는 이제 잘 아빠한테 빨리 신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빨리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벼운 추행이었고